2018년도 1월 24일 저희 카페 상한가 종목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친 종목은요, 넥센테크입니다. 넥센테크. 자, 넥센테크는 저희 카페에서 바닥 450원의 매수 의견을 2013년도, 2014년도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2012년도에도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단기간에 주가가 약 30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급등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추가 반등권을 주지 못하고 빠졌죠. 그래서 다시 2013년도에 2차로 매수 의견을 드려가지고 지금까지 강력 홀딩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뭐 재무 구조는 뭐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넥센테크는 이전에요. 이전에 요 금액이 450원대잖아요. 489원, 뭐 450원 요 구간인데 여기가 지금 440원 정도로 나오죠. 완전 바닥입니다. 자, 이전에 넥센테크가 요 구간에는요, 2200원대인가 2200원, 2300원대인가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액면가가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액면가 변경이 돼서 450원의 추천가가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매일 거론해 드리는 이야기를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도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1년 아닙니까? 1년. 그리고 약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렸네요. 자, 450원에 매수 의견 들어가지고 단기간에 뭐 한 50% 급등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더 이상 반등권을 못 주고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50% 정도 오른 겁니다. 이때 덜러덩 다 팔아먹었다 그러면 또 매수 못 들어가죠. 또 다른 종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장기적으로, 저는 이 종목이 오늘 목표가가 지금 현재 얼마 수익이냐면요, 약 980%가 지금 현재 수익 중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뭐 거의 뭐 1000% 짜리가 지천이죠. 자, 이 구간에 지금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약 400만 주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또 한 30% 50% 정도 단기간에 또 반등이 오죠. 자, 추가 반등을 못 주면서 또 물량을 빼앗고 또 반등권이 오면서 50%대에서 추가 반등권을 못 주면서 뭐 한 30% 정도 되겠네요. 대략 뭐 730원 정도니까 뭐 한 30% 40%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구간이 여러분들이 단기 수익에 연연하고 몇 푼 얻어먹고 팔고 이러다가 보면 결국은 비싸게 주게 사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땡겨놓고 앉아서 세월에다가 투자를 하셔라. 자, 여러분들이 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낙담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자, 한 달에 200만 원을 벌든 300만 원을 벌든 생활비 빼고 내가 100에서 200만 원을 저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종목을 은행에다가 돈 넣어봐야 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이런 종목을 1년 동안 주워 담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2천만 원입니다. 자, 2천만 원이 지금 3년 지나서 지금 2천만 원이 2억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자금이 지금 1천만 원이 있다. 자, 그리고 1년 반 동안 한 종목만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주워 담는 겁니다. 절대 팔지 말고,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절대 팔지 말고 말이야. 그냥 주구장창 돈이 생길 때마다 주워 담으셨다면 1년 반이면 200만 원이면 벌써 한 4-5천만 원 돈 되잖아요. 이게 1년 반 가까이 되니까 한 5천만 원이 지금 결국은 3년 지나서 5천만 원이 5억이 되는 겁니다.
단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몇 년 만에 여러분들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주식 투자하면서 절대 큰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단기 수익에 연연하기 때문에 절대 큰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자, 바닥주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서 매수 땡긴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초급등주 아닌 다음에 몇 달 동안 20, 30%도 먹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면 몇 달 기다려서 아니면은 뭐 한 반년 기다려서 50%든 30%도 먹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몇 푼 먹고 돌러덩 팔아 먹고 나다가 보면 또 새로운 종목을 사든가 그러면 또 1년 기다리는 거죠. 큰 돈 안 됩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미들이 끼면 자꾸 조종이 오기 때문에 진득하니 사놓고서 꾸준히 주워 담는 사람들은 작전 세력들이 결국은 포기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넥센테크. 자, 넥센테크 주가 예측 정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분석 시황을 제가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추천했을 때 당시의 분석 시황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센테크 보시면 시황 분석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당시에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렸을 때에 왜 이 종목이 1000%가 터질 것인가 라고 예측을 했는가. 여기 분석가 2440원 43% 수익 중입니다. 반도권이 올 시기입니다. 매수하실 분은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십시오. 자, 제가 이 종목을 왜 2200원대 지금은 액면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450원으로 책정이 된 거지만요. 왜 이 종목을 그때 당시에 바닥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바로 넥센테크의 잠재 자산을 들어가서 보고 이 종목은 그냥 무조건 바닥에서 매집해 놓고 몇 년 동안만 열심히 주워 담아라. 그러면 이 종목은 그냥 기본이 1000%짜리다. 자, 지금 넥센테크가 강하게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지금 약 980%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몇 푼 얻어먹으려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여러분들은 1년 2년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금이 없다라고 해도 절대 후회할 이유는 없다. 여기 보시면 목표가 100에서 1000% 추천주 시리즈 50개 보기를 하면은요. 자, 1000% 예측하는 종목, 1000% 예측하는 종목, 1000% 예측하는 종목, 이런 종목이 아직까지 바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정하셔서 미래를 기획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주워 담으시면 여러분들의 미래도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 의식이 바뀌는 순간서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요. 자,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